자기 전에는 맨날 침대만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이제 벌곡을 가봤죠. 전에는 아주 잘 활동을 하셨는데 전혀 활동을 않고 누워만 계시는 것도, 그리고 일단은 수면을 별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전년 전 전년 한 2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 농사 영농까지 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증상이 왔어요. 그게 2000 작년 17년도 초에 그러더라고. 초에 병원에서는 진료를 하니까 치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약을 한 거의 6, 7개월 이상 먹었죠. 그냥 뭐 특별한 좋은 증상은 없고 그러더라고. 괴진암에 그 광고가 나와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저기 저 우리 안 집사님이 이 얘기해서, 그리고 그 이문회 회장님의 것이 강의를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참 세상에 희귀한 일 같이 생겨졌어요. 근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제 무릎이 엄청 아팠는데 한 3일을 거기서 즙을 먹고 나니까 무릎이 좀 견딜만 해갖고, 등산을 하면서부터 이제 아 이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그때부터 좀 신뢰가 갔어요. 이분은 일단은 거기 가서 즙을 먹고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제 안 누웠더라. 안 누웠고 계속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도 해볼 일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를 처음에 이분은 가는 걸 거부를 했어. 근데 나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서 계속 그 즙을 먹었지. 처음에는 말하는 것은 아직 안 돌아오고,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활동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덜 누웠던, 덜 침대가 덜 누워 있는 거, 그 증상이 좀 호전이 된 거죠. 그게 나도 지금 나이가 75인데 이 양반 80이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 날 보고 나이보다는 저 겉보기는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 겉보기가 어쨌든 그 레몬즙이 그런 어쩐지 잠은, 그 잠이 잘못 잤는데 잠은 잘 자고 있어. 어쨌든 잠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자. 이제 전에는 잠을 별로 안 왔거든. 이분도 거기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니까는 좋지. 집에 온 것보다 거기가 있을 때가 좋지. 거기가 있을 때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진행할 때는 굉장히 좋지 많이. 근데 집에 오니까 아무래도 거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우리가 거기 어디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그런 데가 살면 쓰겠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살게. 그런 이야기도 내가 했었어요. 계속 해야죠. 계속해.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해야죠. 어떻게.